자, RF쌤이 주주 여러분들, 제가 집단 소송 영상을 이제 일주일 조금 넘게 해서 올리고 있는데, 지금 아직 참여율이 조금 모자라요. 이제 뭐 제가 저번에 첫 번째 영상 올렸을 때부터 여러분과 함께 청구 취지에 대한 것도 적고, 청구 원인 적고, 저는 영상 올리고 다음날 바로 변호사 만나고 와서 얘기를 하고, 지금까지 연락 주신 분들 다 이렇게 소송 참여 주심연구에 성함 다 올려드렸고요. 지금 이제 뭐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충분히 승소 가능성도 있고 우리는 조건이 된다. 보시면은 우리나라 이 상장회사들은요 상법을 무조건 따라야 돼요. 여기 보시면은 제403조에 보면은 주주들이 이제 이 대표 경영진에게 소송을 걸수 있어요. 발행 주식수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소액 주주들이 모여서 얘들이 경영진이 대표이사 혹은 이제 뭐 사외이사, 사내이사 등등 경영진이 여러 개 있죠. 얘들이 잘못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책임을 물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행사 요건이 있어요. 일단은 얘들이 책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분의 1 이상의 소액 주주가 모여야지 가능하다. 이게 전제가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제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자, 일단 얘들이 잘못이 있냐 없냐 이걸 봐야 돼요. 보시면은 청구 취지 회사의 불성실 경영 문제는 여기서 공시 번복과 공시 불이행 위반이 있어요. 이거는 고의적으로밖에 못 봐요. 못 해요, 진짜 이거는. 이거에 쌓이다 보니까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 상장 폐지 요건 발생했어요. 이거는 고의적이죠? 왜냐? 공시 번복, 공시 불이행 위반. 이거는요 경영진이라면은 해서는 안될 행동들인데 얘들은 몇 번이나 했어요. 그래서 이 모든 피해가 누구에게 돌았냐? 주주에게 돌았어요. 주주에게 금전적 피해 발생시켜, 정신적 피해 발생시켜. 그래서 이거에 대한 피해 보상을 요구한다. 라는 취지로 할 거고, 그다음에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자, 여기서 소송 비용 얘기 나왔는데, 여러분들은 돈이 안 들어요. 소송 비용 제가 먼저 낼 거고, 보시면은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우리가 이기면은 우리가 받으면 돼요, 다시. 그리고 제가 먼저 냈기 때문에 제가 받는 거지, 여러분들은 그냥 처음부터 돈안 내고, 소송 이기면은 보상받고, 저도 저만 돈 날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손해볼 게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우선은 이제 소송 참여 주주명부 성함 이렇게 올리실 분들 이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위에 잠시 개인번호 이렇게 오픈해 둘게요. 여기다가, 이제 RF쌤이 이렇게 소송, RF쌤이 소송이라고 적어 주신 다음에 여기다가 성함이랑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보유 주식수 있죠. 보유 주식 정확히 적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몇주 들고 있는지. 이분들은 안 돼요. 옛날엔 들고 있었다가 거래정지 되기 전에 파신 분들 있죠. 그분들은 참여가 안 돼요. 그래서 이 보유 주식수 현재 주식을 들고 있는 분만 소송 참여가 가능하다. 아무튼 이렇게 위에는 제 전화번호로 RFM이 소송 적으신 다음에 성함이랑 보유 주식수 적어서 남겨주시면은 소송 주주명부에 성함을 올려드릴 겁니다. 영상을 처음 보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잠시 이 청구 원인, 자, 얘들이 뭘 잘못했는지 이걸 좀 함께 적으면 제가 뭐 알려드리면서 얘들이 잘못이 명백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다. 이걸 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건 다 변호사팀이 컨펌을 받은 거예요. 이제 1%만 모이면 바로 소장만 접수하면 끝납니다. 회사의 대표, 자, 경영진들은 23년부터요, 전환사채권 발행 결정을 거짓으로 또 공시를 했어요. 그리고 이걸 또 철회를 하고, 주가 조작에 대한 혐의까지 있어요. 그러면 상장회사가 절대로 안 해, 해서는 안될 행동을 얘들은 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뭐죠? 고의성이 있다. 맞죠? 자, 공시불이행과 공시번복은 주가에 치명적으로 작용해요. 맞죠? 자, 이거 모르신 분 없잖아요. 이에 대한 피해는 모두 주주에게 돌아왔다는 거예요. 추가로 공시불이행과 공시번복 중 전환사채에 관한 건요, 이 주식시장에서는요, 가장 큰 악재로 평가받는 요소입니다. 이거를 알았음에도 대표와 경영진들은 이게 회사와 주주에게 피해가 갈 것을 알았음에도 반복적으로 위법행위를 했어요. 자, 맞잖아요. 피해가 생길 것을 알았음에도 행위를 했다는 거는 고의적으로밖에 볼 수가 없다. 그래서 대표와 경영진은 회사의 이익과 주주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되는 의무를 저버린 채 불성실 경영으로 수많은 주주의 피해를 발생시켰다는 거죠. 이 행위들로 모든 피해는 주주에게 돌아왔고, 금전적인 피해, 정신적 피해가 이로 말할 수 없이 발생을 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피해 보상을 취지로 판결을 요구합니다. 이게 원인이고, 충분히 우리가 승소할 수 있는 이유예요. 그래서 한번더 말씀드리지만은 소송 주주, 소송 참여하실 주주분들 빨리 이제 집단 소송에 참여하라고 한번더 말씀을 드릴게요.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RF쌤이 소송이라고 적으신 다음에 성함이랑 성함, 내 보유 주식수
이거는 다들 이제 이 어플이나 이제 HTS 들어가셔가지고 다 나오죠. 내가 몇주 들고 있는지 이거 적어서 정확히 저 이게 남겨주시면 돼요. 위번으로. 아 그리고 자, 여러분들이 소송을 왜 참여를 해야 되냐? 일단 첫 번째로 손해 볼게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비용은 일단 제가 먼저 내고 여러분들은 비용 뭐 이런 들게 없어요. 그래서 이기면 보상 받는 거고 지면은 저만 큰일 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돈 들어갈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괜찮다. 두 번째는요, 이 소송에 참여한다고 해가지고 불이익 받을 게 없어요. 이미 상법에도 나와 있듯이 회사가 불법적인 행위 혹은 고의적으로 가치를 훼손하게 되면은 주주들이 모여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이게 이미 법에 나와 있어요. 맞잖아요. 보상받을 수 있다고 법에 나와 있습니다. 소송 진행은요, 우리 주주들의 권리 행사를 하는 거예요. 참여를 꼭 하셔야 되고요. 맞죠? 그리고 예전에 우리 라임 사태 기억나시죠? 라임 사태. 요때도 소송 간 사람들 많아요. 근데 보상 실제로 받았죠. 이런 간과하신 게 있어요. 소송을 누군가 해서 이겼다고 해서 여러분 소송 참여 안 하신 분들은 돈을 받는 게 아니라 못 받아요. 소송을 참여해서 법원이 오케이, 너네 여기에다가 보상해 이렇게 나온 거지. 소송 참여 누가 한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얘들이 자발적으로 미쳤다고 할까요? 법원에서는 소송에 이름 올린 사람만 보상하라고 나올 건데.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소송 참여를 해야 돼요. 안 하면은 따로 하셔야 됩니다. 근데 언제 1% 모을 거예요? 개인적으로 해가지고. 맞죠?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맞잖아요. 아무튼 뭐 말씀드렸고, 그리고 카톡방 초대링크도 보내드릴 거예요. 제가 이 소송하신 분들 모아놓은 카톡방 초대링크 보내드릴 건데, 제가 일일이 한분한분한분 문자 답장으로 현재 진행 상 이런 거못 알려드려요, 사실상. 단체로 공지하는 방을 있어야 제가 하지, 이 많은 분들 제가 언제 일일이 답장을 다 해드려요? 못하죠. 그래서 카톡방 초대링크 드리면 그것도 꼭 웬만하면 들어와 계셔라.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소송 참여는 조금 고민해보고 싶은데, 형, 소송 진행 이 방향은,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좀 알고 싶다. 그래서 좀 결정할 수 있게 좀 소송 진행 방향을 알고 싶다 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뭐, 이해는 합니다. 소송이란 게 뭐, 쉽게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좀 어감이 그렇잖아요. 법적으로 가는 거니까. 대신, 저는 1% 모이면은 바로 소장 접수할 거예요. 근데 소장 접수한 뒤에 갑자기 와서, 저도 소송 참여할게요. 제가 안 넣어드릴 거예요. 제가 뭐하러 제돈 써가면서까지 귀찮게 또 시간 내서까지 그거 해드립니까? 맞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은 혹시나 뒤에 소송을 천천히 결정하시는 건 괜찮은데 대신 제가 소장 접수하기 전까지는 소송 참여 의사를 명백히 저에게 밝혀주셔서 바로 이렇게 명단에 올리셔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튼 이제 뭐 여러 가지 판례도 있고 여러분들 힘든 거다 알고 있어요. 저도 최대한 지금 현재 발로 뛰고 노력하고 있고 저가 할수 있는 홍보는 영상 찍어서 이거 올린 거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해주셔야 될 거는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영상을 올리면은 여러분들은 그냥 봐주기만 하세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많이 봐주셔야지 이게 알고리즘 타서 많은 분들에게 홍보가 될 거예요. 그럼 1% 금방 모아서 넣을 수 있겠죠? 소송 참여 준비 지금 시간이 좀 이제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신 거 아는데 그래도 1% 요건이 있어야지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아무튼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간단히 그냥 소송 참여하실 분들은 RF쌤이 제가 중간에 필요한 거 있으면 더 한번 따로 여쭤볼 테니까 RF쌤이라고 적으신 다음에 성함이랑 보유 주식수 이렇게 적어서 저에게 문자를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하고 여러분들 소송 참여 방법에 성함을 올려드릴 거니까 1%가 안 되면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도 최대한 모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볼 테니까 다들 믿고 같이 우리 버티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무튼 이제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소송 참여 준비 명부에 성함 올려드릴 거고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거는 제 영상을 많이 봐주시면 된다. 그리고 뭐 여기저기 글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고 링크 공유하시고 주위에 RF쌤이 주식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알려주시고 그것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 나머지는 제가 다 알아서 소송 준비하고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또 브리핑 영상 올릴 테니까 올라올 때마다 봐주시고 전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따로 다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